오늘은 롤토 차스를 했다. 오늘의 차원문은 전리품 전기 구독이었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전리품 전기 구독이니까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내가 원하는 무지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다. 잭스 이성을 만들었다. 아쉽게도 2라운드 전리품은 제조합기로 나왔다. 첫 전투부터 행운인 상대와 만났다. 레벨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길 수 있나 하자 행운 상대로 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3연패로 초밥에 들어갔다. 갈리오가 방어 조합 아이템을 추가했다. 지팡이 망토를 먹었다. 골드 방랑하는 조련사엔 거대 괴수 저격수가 나온 상대 꽤 딜탱 밸런스가 좋게 나왔다. 다리 이성을 만들었다. 오늘은 구화명의 도전을 좀 해볼까 했다. 아쉽게도 크립전 승리에 연패가 끊어지고 말았다. 노란 구슬에서 뒤집개가 나와 버리는데 더더욱 무지개 시너지에 근접해 갔다. 다리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뒤집개가 하나만 더 있으면 구화명이 아주 쌉 가능이었다. 다리에게 거결 피발을 줬다. 요네 키우기는 평소에 좀 해봤으니까 다리 키우기를 하고 싶었다. 아명을 만들었다. 다리를 키운다 해도 후반에 힘이 빠질텐데 그걸 구화명으로 극복해 보기로 했다. 다리가 또 나와주면서 두 개 남았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여기서 뒤집개로 만들 수 있는 상징 하나만 더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너무나도 아쉬운 증강들, 그나마 다리우스를 버프할 수 있고 또 처음 새로 나왔지만 처음 골라보는 콱콱은 기대가 아주 됐다. 요네를 넣으면서 4명을 맞췄다. 다리우스의 첫 번째 스킬 한 바퀴 빙글 돈 후 강화된 평타를 날리는데 이때 마나가 차지하는 게 아쉬웠다. 그럼에도 두 번째 스킬을 빠르게 쓸 수 있었는데 확실히 Q를 돌리고 그 다음 평타가 아주 센 것을 볼 수 있었다. 야스오 이성을 만들었다. 워모그를 만들었다. 초반에 꽤 단단해 보이는 니코 조끼를 두 개씩이나 입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없앨 수 있었다. 처형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명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콱콱으로 단숨에 탐켄치와 초가스를 자를 수 있었지만 코그모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었다. 장갑을 먹었다. 티아나 이성을 만들었다. 이제야 다리우스 삼성을 만들 수 있었다. 삼성이 되고 사결두각까지 맞추니까 더욱 상대들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다리우스. 숲지기 케인도 당해내지 못했다. 꽤나 잘 나온 다리 삼성이라 초반은 아주 걱정이 없었다. 6레벨 찍었다. 쇼젠을 만들었다. 세트를 키우기엔 너무 멀고 사일러스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활약할 수 있는 알룬을 키우기로 했다. 다리우스의 서비들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을 것이었다. 다리에게 복원을 주고 싶은데 장갑은 아명을 만드는 데 써야 하니까 너무 많이 필요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여기서라도 상징이 나와줘야 하는데 약간 실망이었다. 그냥 아이템이나 더 얻어주기로 했다. 7레벨 찍었다. 6아명을 맞추면서 혹시나 뒤집개가 나와줄까 기대도 했지만 그럴 일은 없었다. 아주 단단해 찢어지지 않을 것 같은 볼베도 콱콱으로 더 딜을 우겨넣고 처형까지 시켜버릴 수 있었다. 후웨이가 다음 5라운드 동안 훈련봇을 그려내고 전투에서 생존할 때마다 1골드를 획득합니다. 요네 이성을 만들었다. 거결을 만들었다. 워모그도 만들었다. 코그모의 템을 맞추면서 탱은 그닥 단단하지 않은 상대
다리우스가 무쌍을 찍듯 상대를 찢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망토를 먹었다. 볼리베어 이성을 만들었다. 케인을 너무 늦게 맞이한 다리우스. 피가 빠진 상태에서 케인과 싸우니 이기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사이에 체력도 꽤나 늘린 것 같은데 케인 이성만 돼도 더 힘들겠다 했다. 알룬 이성을 만들었다. 대천사를 만들었다. 아이템은 망토로 골랐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뒤집개를 퍼주는 라이엇 미쳤다였다. 이번 크립에서 장갑을 얻지 못했는데 도장은 나왔으니 갈라서 얻을 수 있었다. 암영을 만들었다. 복원을 만들었다. 롱발을 만들었다. 남아있는 이델은 알룬의 평타 한 방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다리우스가 뒷라인으로 들어가면 바로 정리해버릴 수 있었다. 뒷라인을 먼저 정리할 수 있다 보니 탱들은 천천히 잡아내면 됐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죽어버린 다리우스. 서사가 된 신화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 너무 부담이었다. 체력도 너무 많은 데다가 데미지도 세기까지 하니 이길 수가 없었다. 지팡이 필연을 먹었다. 자석으로 템을 빼고 일단 피바, 거결, 복원을 갈라 장갑을 얻고 결투가를 이를로 넣으며 암영을 또 만들었다. 라바돈을 만들었다. 암영을 다시 만들었다. 신화 상대는 물론 도자기 상대도 뚫어내지 못했는데 이거 구암영을 얻어서 맞춰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이리나 세트가 나와주면 됐다. 사일러스가 나오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암향을 맞췄다. 적 처형시 100% 확률로 전리품 획득. 체력 45% 처형이었다. 이온을 만들었다. 나르와 킨드 삼성을 만든 수치기 상대. 삼성 나르도 단숨에 처형시켜버리니 이거 구암형 미쳤다였다. 거기다 처형시키면 전리품을 무조건 얻기 때문에 돈 수급도 너무나도 좋았다. 6라운드 전리품으로 고서가 나와 바로 까보는데 여기서마저 암형이 나와줬다. 암형 리신을 넣으면서 구암형 6결 투가를 맞췄다. 아이템은 라바돈으로 골랐다. 복원을 만들었다. 또건을 만들었다. 구화명을 맞추니 신화 상대들도 녹아버리는 모습. 처형을 시키면 돈이 쏟아지니까 아주 꿀맛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리신에 이레 리성까지 붙어주면서 아주 수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룬의 아이템을 재조합해봤다. 이레의 아이템을 위해서인데 레드를 바로 줬다. 블루를 재조합하니 방파까지. 크라문가드는 사일에게 이레의 막템은 방파였다. 이제는 육도자기와의 대결. 깨지지 않는 도자기지만 처형을 시킨다면 얘기는 달라졌다. 이렐과 알룬도 뒷라인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원딜들은 정말 답이 없겠다 했다. 복원을 먹었다. 오른 이성을 만들었다. 10레벨 찍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육도자기는 이제 깰 수 있었는데 이제 10신화가 된 상대 너무 든든해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체력 45%가 돼야 처형시킬 수 있는데 체력이 워낙 다 많다 보니까 45%까지 줄이는데도 너무 힘들어 완전 카운터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6결투가론 이길 수 없으니 5코드를 활용해 보기로 했다. 4결투가로 내리면서 5코드를 넣어봤다. 그런데 삑사리가 났다. 브론즈급의 힘? 어쩔 수 없이 1000개가 빠지면서 4결투가를 유지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이긴다고 했다. 4의 리성을 만들었다. 가고이를 만들었다. 502성을 만들었다. 7라운드 전리품도 특성에 고서 여기서도 암형이 나오네 했다. 암형 아지르도 넣었다. 가고일은 오른에게 복원을 만들었다. 그런데 복제기가 있던 상대가 5코 3성을 노리다가 하나 차이로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상 구암 6결 자체로는 10신화에게 패배한 게 맞았다. 약간 씁쓸한 1등을 하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안 돼.